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집에 가는 10분 정도?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뭔가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것 같아요. 이쪽은 아산네일이야? 좋아하는 비닐봉인데요. 올해 제일 많이 쓴 거는 MLB인 것 같아요. 그냥 핏이 예쁜 비닐을 많이 쓰고, 좋아하는 비닐봉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씻는 거 뿐이. 제가 이제 곧 끌 거니까 잠깐 할 거니까 좀 있으면 씻으러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곧 집에 갑니다. 늘 응원합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비닐 진짜 좋아요. 여름에도 쓸 수 있을지 과연. 비닐 감사합니다. 전 아직 이런 거 부끄러워한다니까. 머리 두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 집 근처 가면 사람들 많을 거야. 일교차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꽤 따뜻하게 입었답니다. 조심해요. 이렇게 그냥 여자친구 메들리 좋아해요. 체력이 조금 안 좋아서 그거 아쉬운 거 빼고는 저도 여자친구 메들리 참 좋아합니다. 머리 크게 해제된 기념으로 봤잖아요. 그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방구석 BM이에요. 저도 진짜 BM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여기서 할 때 배틀이랑 DM 이렇게만 해가지고 저도 DM만 기다립니다. 말고 야경 예쁜 곳 추천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앞산
보지오 그 이모지 보고 그 이모지 사이드캠에서 리액션 하는 저를 보신다고요?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네. 제가 사실 그날 거의 잠을 못 자고 간 거라가지고 진짜 한 2시간 잤나? 거의 못 자서 진짜 비문사문간에 그 막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제가 브이로그 카메라 들고도 진짜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아주 걱정이 됩니다. 아까 너무 급해서 또 아,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반가웠어.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섹시한 무친 멤버들 나오면 손으로 얼굴이 저도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브이로그 기대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아무 말이나 해야 될지 진짜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시켜 먹으면서 딸기를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해서 그저껜가 3일 전인가 먹었다고. 제 브이로그요? 마구 브이로그 그거 보신 건가요? 아,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뭔가 주위에 재밌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흘려보내는 게 조금 아쉬워서 언젠간 꼭 찍어보고 눈만 보이는 게 이렇게 귀여울 수 눈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스크도 나중에 야외에서 만약에 안 쓰고 다니게 되면 저의 맘꾼 생활도 끝입니다. 근데 너무 하기 싫은 남친이요. 열심히 해요. 경기 공연 꼭 보러 갈게. 나 널 너무 기대하고 있어. 너의 모든 춤을 기대하고 있어. 제 브이로그 뚝딱일 것 같다고요? 정답입니다. 저도 잘 그럴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시도는 해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 정기 공연 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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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안녕 안녕. 그 23살의 박선영처럼. 길즈연아 안녕. 화장꽃 바뀌었냐고요? 저 지금 눈썹만 그렸고요. 약간 여기 조명이 좀 좋은가 봐요. 그리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렸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하기는 하지 않을까요? 학교 공연들 왠지 이제는 곧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의 추측은. 나 너무 기대된다. 나 꼭 보러 갈 거야. 이제 할머니는 그런 거 참 기대한다.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항상 묻는다고요? 오, 아,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자제를 건고,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한번 샀던 거야. 듣기 전에 착실하게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비니브랜드요? 올해 제일 많이 쓴 거는 MLB인 것 같아요. 그냥 핏 예쁜 비닐을 많이 쓰고, 좋아하는 비닐 브랜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씻는 거 포기. 제가 이제 곧 뜰 거니까. 잠깐. 할 거니까. 좀 있으면 씻으러 가실 수 있어. 저는 이제 곧 집에 갑니다. 늘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니 진짜 좋아요. 여름에 쓸 수 있을지 과연. 비니 감사합니다. 전 아직 이런 거 부끄러워한다니까. 머리 쪽이 해제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 집 근처 가면 사람들 많을 거야. 일교차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꽤 따뜻하게 입었답니다. 조심해요. 이렇게 그냥 사이드캠에서 리액션 하는 저를 보신다고요?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사실 그날 거의 잠을 못 자고 잔 거라가지고 진짜 한 2시간 잤나요? 거의 못 자서 진짜 비몽사몽간에 그 막 하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제가 브이로그 카메라 들고도 진짜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아주 걱정이 됩니다. 아까 너무 급해서 톡 아,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반가웠어. 어떻게 알아봤대?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섹시한 눈치는 멤버들 너무 손으로 얼굴. 저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브이로그 기대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아무 말이나 해야 될지. 진짜 아무 말이 나거든요. 아이스크림 시켜 먹으면서 딸기를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해서 그저껜가? 3일 전인가? 먹었다고. 제 브이로그요? 마구 브이로그 그거 보신 건가요? 아,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뭔가 주위에 재밌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흘려보내는 게 조금 아쉬워서 언젠간 꼭 찍어보기로. 눈만 보이는 게 이렇게 귀여울 수 눈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스크도 나중에 야외에서 만약에 안 쓰고 다니게 되면 저의 맘꾼 생활도 끝입니다. 근데 너무 하기 싫은 남친이요. 열심히 해요. 경기 공연 꼭 보러 갈게. 나 널 너무 기대하고 있어. 너의 모든 춤을 기대하고 있어. 브이로그 뚝딱일 것 같다고요? 정답입니다. 저도 잘 그럴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시도는 해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경기 공연 때 안녕 해줄게. 안녕. 그 23살의 박선영처럼. 길즈연 안녕? 화장꽃 바뀌었냐고요? 저 지금 눈썹만 그렸고요. 약간 여기 조명이 좀 좋은가 봐요. 그리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렸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하기는 하지 않을까요? 학교 공연들
왠지 이제는 곧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의 추측은. 이라고? 나 진짜 나 너무 기대된다. 나 꼭 보러 갈 거야. 이게 할머니는 그런 거 참 기대한다고.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항상 듣는다고요? 오, 아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자제를 건고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한번 샀던 거야. 늦기 전에 착실하게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